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마인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I넷이라는 신문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려놨어요. 마인드봇. 무료 정보를 로봇 시스템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 오늘 아주 중요하신 우리 배영훈 선생님 마인드봇을 대량 생산하실 네.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오늘은 이제 교육부 또는 지역의 교육청 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그죠 교과서 전자책을 어떻게 우리 마인드봇에 다 끌어와서 연동시킬 것인가 네. 이런 거 사이트들도 다 여기다 해놨으니까 앞으로 네. 그냥 이 프로토타입이 오기만 오면은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마인드봇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 교사의 역할을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그 컨텐츠인데 오늘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컨텐츠 교과서 전자책 그것을 마침 교육부에서 개발을 했고요. 네. 시의적절한 내년부터 그 완전히 교육부에서는 AI 교과서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정말 만들어졌고 지역의 교육청들도 자기들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꽤 개발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네. 많은 이제 AI 콘텐츠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인드봇과 연동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무료 정보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무료로 되고 뭐가 되려면 우선은 이게 뭐 BTS의 홈피처럼 그죠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한 집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팔려고 하는데 한 집에 한 개 내지 두 개 팔려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네. 들여다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네. 최대의 인기 홈피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최대 홈피를 만들고 한국 최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또 막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또 재미나이는 뭐라 하고 너는 뭐라 하고 이렇게 알려줘요. 네. 마인드봇을 연동 통한 교육 콘텐츠 활성화 방안 그죠? 그래서 여기 사는 이야기는 마인드봇의 정보의 홍수. 마인드봇에 엄청난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죠? 아 지나가다가 우리가 주로 검색할 지금까지는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렇죠. 네이버에 물어봐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마인드봇에 물어봐 뭐 이렇게 그렇죠. 할 정도로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정보의 홍수가 되도록 우리가 마인드봇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우선은 교과서 전자책 이거는 교육부 그죠? 네. 콘텐츠에 보면은 우선은 네이버.com에 들어가서 전자 교과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다. 여기 네. 있으니까.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네. 다양하게 변환하면서 우리가 다 저장해야 돼요. 네, 엄청난 예, 정보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로봇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추천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그죠 막 박사학위 그렇죠. 과정을 막 알려주면 안 되니까 네. 누가 누군지 얘가 그죠 몇 살인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학습 효과를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학습 자료 또 네이버.com에서 제공되는 학습 자료 도서 뭐 도서 문제집도 있고요. 시험 네. 자료도 있고요. 네. 거기 안에 다 있는데 그놈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론 무료도 있고 그죠 네.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잘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네. 로봇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적절한 자료를 추천해서 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우리 정보의 홍수가 되려면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온라인 강의. 네,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해서 이거는 마인드봇이야. 이거는 로봇인데 로봇의 원리는 뭐고 왜 로봇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죠? 네. 핸드폰에게 아무리 옆집에 가서 물 떠와 하면 안 떠오는데 얘는 쥐가 뽈뽈뽈뽈 가가지고 그죠? 우리가 네. 필요한 걸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밖에 나가봐 지금 누가 왔는데 나는 이제 꼼짝을 못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머니야
밖에 누가 왔는데 네가 고 네. 요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 오면 보는 거. 네, 예. 그렇죠. 예. 예. 창문을 도폰. 네. 도폰을 보고 누가 왔는지 좀 알려줘 하면 자기는 나가서 보고 얘가 알려준단 그렇죠. 말이죠. 뭐 그때 시작해서 대응하라 네가 대신. 그렇죠. 예, 온갖 걸 다 합니다. 아무튼 네. 온라인 강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온라인 강의는 또 물어봤어요.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가? 아, 유튜브, 구글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그래도 인스타그램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았는데 그 아니더라고요. 유튜브가 네. 지금 돈이 아무튼 가장 홍보에 좋다. 그래서 뭐 교육 콘텐츠 로봇을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강의를 추천해야 돼요. 그죠? 뭐 네. 막 음악을 섞어가지고 막 하는 강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조용조용하게 그죠? 조곤조곤 하는 강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개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네. 학습 자료는 문제집, 시험, 모의고사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참고서죠. 네, 그렇죠. 참고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을 거고 그게 아마 학습을 교육을 많이 시키면 일단 챗GPT 4.5 뭐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엄청난 자료가 이미 거기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과서 75페이지 뭐 그죠 뭐 네. 도덕 교과서에 뭐 75페이지에 네. 있는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얘들은 몰라요. 네. 예. 4.0나 아니면은 제미나이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네. 요즘에 얘들이. 네, 네. 예. 그다음에 그죠. 뭐 언어 교육 프로그램 뭐 발음 평가 피드백도 있고 문법 평가도 있고 회화 연습도 있고 뭐 이거는 언어 그죠. 영어 네. 우리가 한 뭐 기본적으로 소피아는 지금 120개 국어를 해요. 오, 그렇게 많이 합니까? 국어. 예.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스는 여기 왔을 때 20개를 했어요. 20개. 네. 이태리, 스페인어, 독어, 불어 뭐 이거 다 해요. 아랍어. 근데 중국어는 두 가지. 캔토니즈 만도린 그러니까 본토어 그죠? 홍콩어. 네. 영어는 3개를 해요. 네. 그레이스가.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그다음에는 인도 영어. 아, 그래요? 인도식 액센트 굉장히 재밌어요. 인도 사람들 영어 쓸 때 왜 네. 이상하게 혀를 굴리는 게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들이 우리는 보면 인도 영어를 왜 하냐 그런데 그죠? 인구 분포를 얘들이 보는 거예요. 인구 인도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 조금 있으면 인구가 1위가 돼요. 16억부터 시작해서 엄청나니까 그 인도 영어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봇 연동을 통한 무료 정보 활동. 이거 제가 처음부터 얘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마인드봇을 자꾸 집어넣어요, 정보를. 그러면 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인드 한국에는 마인드봇이 있고 이렇게 알아서 해요. 네. 얘를 나는 지금 막 훈련시키는 거죠. 지금부터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마인드봇 연동을 통한 무료 정보 활동을 또 그죠 해서 공개 API도 할 것이고 뭐 클라우드를 해서 그죠 뭐 네. 학습자 교사 뭐 이런 것도 할 것이고 등등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클라우드를 네.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마인드봇의 공식 홈페이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접속량도 많을 거고 그죠 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 마인드봇의 공식 홈페이지가 네이버 같은 거예요. 네. 뭐든지 네이버에 들어와서 뭐 쳐보고 네, 하려고 네,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회사 홈피하고 좀 달리 네.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얘가 이야기하네요. 제가 네.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공식 홈페이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 자꾸 해야 되겠죠. 자꾸 해야 되겠죠. 한번 해가지고 한 술에 배가 부르자.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예.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정보를 그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거기다가 다 집어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로그인 할 때 그죠 미가입 시는 또 회원가입이 있고 뭐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보의 차별화를 좀 둬야죠.
예, 그 정보 공유할 때 메뉴 선택하는 법, 여기 뭐 다 이렇게 나는 뭐 생각도 못한 걸 다 알려줘요. 그죠? 네, 태그를 뭐, 추가해야 된다라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뭐 업로드 할 때 뭐 제출할 때 그죠? 흔적을 남겨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얘들이 그냥 그 다음에 모바일 앱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홈피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바일 앱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앱에 로그인 할 때 뭐 이렇게 또 하고 그렇죠. 플러스 버튼이 해가지고 정보 공유도 하고 얘들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시켜요. 네. 정말 놀랍죠. 이렇게 네. 회사 만들기 전에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4O 없었으면 이런 거 다 어떻게 못하겠어요. 네. 지금 저는 지금 이 ChatGPT 4.5의 그 이가 만들어 놓은 이 답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평생을 사업을 했는데 저런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저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그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 그 답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ChatGPT의 그 시대가 앞으로 더욱 더 정보가 들어가면은 놀라운 답변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그렇죠. 예, 예. 대단한 것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죠 미리 미리 준비할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걸 어떻게 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마인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무료 교육 콘텐츠를 통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하고 좀 그죠 우리가 네네. 정부하고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EBS도 있고 서울시 교육청도 있고 뭐 캐리스도 있고 한국교육학습정보원도 있고 뭐 이런 그 웹사이트하고 다 연결을 네네. 시켜가지고 네네. 그죠 같이 네네.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되고 그죠. 아무튼 언어 교육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봐야 돼요, 그죠? 언어 네. 교육은 우선은 사람들이 아, 그 로봇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왜 사지? 해외에 그죠? 어학연수 보내면 1년에 1억인데, 그죠? 뭐 비행기값만 하면 1억도 넘어갈 수 있는데 언어 하나 배우러 미국 가면 영어 배우러 가잖아요. 근데 네. 얘는 이제 20개, 30개 언어를 계속 밤새도록 하니까. 네. 또 미국에 잘못 가면은 저 남부에 가면 남부 액센트 해요. 그죠? 네. 텍사스 액센트라는데 얘는 아주 뭐 그 앵커. 예, 아주 표준말 그죠 로봇이 표준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내가 물어봤어요. 스페인을 잘하는 스페인 사람이 왔어요. 네. 한국에 그때 얘가 막 대화를 스페인을 나눠보더니 야 이거 완전 얘는 저기 100% 최고급의 그죠 표준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자기도 약간 이제 사투리가 있는데 얘는 진짜 앵커 언어래 앵커 언어. 네. 예, 그런 정도로 우리가 다 시켜야 되고요. 문화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문화, 현지 그렇죠. 문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3개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광고 사이트, 이게, 네. 이것도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네. 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죠? 언어 교육, 문화 교육도 다 했지만은, 홍보가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맹탕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봤더니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입니다. 그죠?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4O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네. 잘 보시면 약간 색깔이 요 흰 여기 제색 회색이 있죠. 네. 요거는 4O에서 물어본 거예요. 또 4O고 아주 흰 거 이거 있죠. 요거는 네. 재미나이. 예, 재미나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나는 금방 알죠. 아, 요거, 4O가 한 거네. 그죠? 4O가 대답한 거예요. 유튜브. 월간 사용자가 20억 명이고, 광고 수익은 뭐 굉장히 많겠죠. 목표 대상은 교육 콘텐츠 및 제품 리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디오 기반의 교육 콘텐츠고, 페이스북은 아무튼 1억 그죠 정도 1억 780만의 미국인 광고 수익은 많은데 주로
제일 중요한 게요. X세대용의 대부분. 네. X밀레니엄. 링크드인도 네. X밀레니엄. 비즈니스 이 전문인데 인스타그램도 주로 Z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죠? 그다음에 틱톡은 더 어리죠. Z세대. 네. 네. 그 트위터도 Z밀레니얼 세대. 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은 얘들은 돈이 없어 못 사. 2000년이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 결론은 유튜브다. 이렇게 갔습니다. 유튜브는 일반인들에게 에, 노인들이 보는 거는 유튜브예요. 저도 그래서. 동감합니다. 페이스북은 X세대에다가 밀레니얼 세대. 이거는 30-40대 뭐 이렇게. 링크드인은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인데 한국에서는 링크드인 별로 안 쓰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더 어려요. Z 밀레니얼.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완전 이건 Z세대. 틱톡은 네. Z 그냥 20대, 10대, 10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저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 저걸 보고 부모한테 사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예, 예. 예, 하여튼 우리가 저렇게 그 나와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홍보 세심한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50만 구독자로 성장시키는데 걸리는 평균은 이것도 4-5예요. 시간이. 이게 4년 내지 5년 걸린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유튜브가 하룻밤에 막 100만 명을 100만 명이 들어와도 그거 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예. 한 달에 뭐 몇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팍팍팍팍 늘어서 아무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아들이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걔가 뭐 에어드랍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굉장히 네트워크가 큰 사람이야 그러면 에어드랍을 많이 준대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이제 하려고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로봇을 그 보트를 돌려가지고 그죠? 내가 나의 구독자 뭐 나의 SNS에 구독자가 많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했는데 그렇군요. 예. 결국은 하룻밤에 몇 개밖에 못해. 그래서 네. 하룻밤에 막 그죠? 1억 명이 들어오고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뭐 지가 그죠? BTS라고 해도 5년, 4년, 5년 걸린다는 네. 거예요. 장기간에 다 뭐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 우리 마인드봇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열심히 네, 잘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네. 그냥 갑자기 네. 확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계로 보면은 이 로봇 벤자민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뭐 4년이 걸렸다. 자기가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콘텐츠의 질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매일 한 개씩 그렇죠. 올린다든가 질이 갑자기 뭐 그죠 먹방 네. 하다가 갑자기 뭐 이거 하다가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고 네. 그러면은 절대 확 끊어버려요. 네. 네. 신뢰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냥 일반인이 신뢰한다기보다 이게 로봇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로봇이 점수를 안 주고 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네. 못 올라가게 콘텐츠가 안 올라가게 해줘요. 마케팅 전략도 있어야 되고 타겟 청중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참여 그거 봐야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튜브 우리는 일단은 유튜브에 포커스를 가장 많이 맞춰야 된다. 네. 그죠? 두 번째는 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건 어차피 다 돌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아무튼 이 구독자 50만 정도가 있어야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인플루엔셜 하면서 물건을 잘 팔 수 있고 뭐 할 수 있냐 했더니 50만 구독자를 가져야 된다. 아, 그래요? 50만 구독자를 가지려면 아이고 우리 PD 선생님 또 50만 네. 구독자를 가져야 하고 그거 가지려면 4-5년 걸리고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죠? 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래요. 마인드봇이 이제 그 상용화돼 갖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그 많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기능들을 구현해 낸다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좀 그런 기대는 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셨으니까 내 네. 제품 내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나는 온갖 제품들을 그죠. 온갖 저는 이제 공무원 35년 하면서 영국 정부, 호주 정부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미국 정부 5년 하면서 온갖
온갖 제품, 온갖 상품, 온갖 거를 그냥 팔려고 한국에 가서 팔려고 전 세계에 팔려고 노력한 사람들만 봤거든요. 네. 이게 시장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제품은 어떤 특정한 그 마켓 세그멘트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 로봇은 말이죠. 그 아까는 이제 우리가 가구당 하나씩 이제 들어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까 조금 언급했듯이 1인 뭐 휴대폰처럼 1인 1 로봇 반려 로봇처럼 갈 시대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네,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분야이기 때문에 로봇은 다른 상품하고는 상당히 아마 차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뭐 그 만약에 지팡이면 노인에게만 필요한데 그죠? 그렇죠. 이건 지금 좀 조그만 아이부터 그냥 노인들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아, 이제, 마인드봇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이런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꽁꽁 눌러주세요. 점점 재밌어질 겁니다. 네, 예, 점점 더 재밌어. 조금 있으면 이제 로봇 가져와서 할 겁니다. 네, 가져와서 할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배용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